안녕하세요. 오늘은 충주시 동양면 대전리 외양간이 인근에 있다는 핸디백으로는 아주 괜찮은 253평형의 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시골주택의 매매입니다. 충주시 동양면 대전리에 위치하고요. 마을도로에 접한 계획관리 지역이네요. 방두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하나 구조의 15평형 주택이 있습니다만 상태가 썩 좋지 않다고 굳구 거절하여 내부 촬영을 못했고요. 대지 253평형에 축사가 근거리에 위치한다는 핸디캡이 있네요. 매매가는 8,000만원입니다. 핑크색 라인이 대지의 경계입니다. 3m 폭의 길쭉한 부분이 마을도로에 접해있고 직사각형 부분에서 동서의 세로폭은 17m, 남북의 가로폭은 43m 정도가 되네요. 저 앞에 보이는 빨간 지붕의 주택이 오늘이 소개 물건이 되겠고요. 마을도로로 연결되는 요 앞의 시멘트 포장도로도 대지의 면적에 포함이 되는 건데요. 비닐하우스 뒤편부터 직사각형의 모양을 이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 앞에 파란 철제 지붕 아래로 소가 보일락 말락 하실 텐데요. 좀 전에 스쳤던 아주머님께서 한우를 12마리 기르고 계시네요. 촬영 중인 곳은 동양면 대전리 마을부락이 되겠고요. 저 끄트머리에 또 파란 지붕이 살짝 보이시죠? 언뜻 봐도 소가 스물댓 마리는 되어 보였는데요. 시골에서 소는 뭐다? 애물단지다? 아니고요. 부의 상징인 거고요. 소 키우는 집은 뭐다? 부잣집인 겁니다. 소 키우는 거 카바치다 지나칠 뻔했는데 여기 비닐하우스 뒤부터 대지의 본바닥이 시작되고요. 심겨져 있는 나무들은 블루베리인데 나무의 소유권은 현재 주택의 사용자에게 있다고 하네요. 용도지역 계획관리에 지목은 당연히 대지이고요. 면적은 253평형으로 남북이 길쭉한 직사각형의 평지역입니다. 주택의 면적은 15평형으로 방 두 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한 개의 구조인데 건축물 대장이 없어 연식은 알 수가 없고요. 슬래트 지붕의 옛날 구옥에 양철 지붕을 씌우고 벽면을 세멘트로 바른 것이라고 이웃분이 알려주시네요. 요 앞에 고추가 심겨진 두구의 아래까지가 대지의 북쪽 경계가 되겠고요. 요 앞에 지붕이 무너져 내린 건물은 예전에 담배 잎을 건조하던 벌크라는데 슬래트의 수량이 꽤 되고요. 앞에 있는 주택 본체의 빨간 양철 지붕 안에도 슬래트 지붕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요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쓴다는 건 비경제적일 듯하고 철거 후 남향으로 신축을 하는 게 효율적일 듯한데 슬래트 철거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확 와닿죠. 하지만 철거 계획을 수년 전부터 미리 세우고 철거를 진행하면 슬래트 부분은 상당 금액이 시보조금으로 처리가 가능하답니다. 대지의 동쪽 경계는 요 밭둑의 아래까지가 될 듯하네요. 저는 요 토지의 컨셉을 건물 철거 후 전원주택, 시골주택의 신축 용지로 추천 중인데요. 이곳으로부터 승용차로 5분에서 10여분 거리에 충주 음성, 원주 제천으로 향하는 대로와 평택 제천 고속도로의 동충주 IC가 위치하고요. 15분에서 20여분이면 충주 도심에 닿을 수 있어 시골 동네 치고는 교통 여건이 그
그리 불편하지 않거든요. 다만 근거리에 위치한 소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뭐 어쩌겠어요. 시골이니까 소 있는 거고 개 있는 거고 닭 있는 거고 뭐 그렇죠. 그죠? 암튼 제 말이 좀 억지라는 거 저도 살짝 인정하고요. 소가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 토지를 전원주택 신축 용지로 굳이 떠다니는 이유는 혹시 여러분께서도 살짝살짝 보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요 대지의 뒤쪽 100여 미터 북쪽편에 커다란 바위들로 야트막하게 병풍처럼 둘러쳐진 바위산이 나름 어떤 풍수지리적 관점에서 길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뜬금없이 들기 때문인데요. 금요일에 게시할 영상에서 바위산을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께서 한번 가보시고 댓글로 달아줘 보세요. 아마도 여러분께서도 소만 아니면 주택지로 딱이다라는 생각 퍼뜩 드시면서 8천이면 괜찮네 싶으실걸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